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말리팀입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내 앞에 차가 말레이시아 아줌마들이 타고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레이시아 아줌마들 운전 진짜 못해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요. 사고 한번 날 뻔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아줌마들 운전 참 희한하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운전할 때 내 앞에 말레이시아 아줌마가 있다.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딱 보면 압니다. 옛날에도 음주운전한 한국 아줌마가 구진으로 빼는데 비가 왔어요. 구진으로 빼는데 말레이 아줌마가 뒤에서 박았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아줌마는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이제 아, 졌댔다 했지. 갖고 있는 돈을 탁탁 털었더니 천민기시대 드려요. 줬더니 지가 이제 구진하는 차를 뒤에서 박았으니까 주차장 지가 100% 가실이거든. 근데 5,000 링깃인가 6,000 링깃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 레포트를 썼죠. 보험 처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경찰들이 이거는 빼박이래. 말레이 아줌마가 잘못했대. 그래서 말레이시아 아줌마 보험 처리 한 6,000 링깃인가 나왔고 한국 아줌마는 자기 차 보험 처리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보상 받았을 거야. 그 말레이시아 아줌마 그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아줌마가 음주운전 했는데 이겼다는 거. 어떻게 이겼냐? 그냥 즉석에서 경찰서 갔어야 되는 건데 보내준 거야.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경찰서 가기 전에 이제 2,000 링깃 이하다 싶으면은 그냥 선자리 쇼당을 치면 되는데 이 말레이시아 아줌마가 배앓이가 안 돌아간 거지. 더 많이 바랬지. 5,000인가 6,000인가. 이제 경찰 갔더니 경찰서 가기 전에 전화 계속 와. 5,000에 합의 보자고. 우리 2,000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차는 며칠 못 썼지만. 그래도 음주운전하는 한국 아줌마는 아, 법적으로 이겼다는 거 실합니다. 오늘은 한국 아줌마들은 음주운전을 조심하시고요. 말레이시아 아줌마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음주 걸리면 추방이에요, 추방.